근데 자주 따라오든 그만데 요새 아 따로 하는구나 게임을. 이슬비님께서 초콜릿 다섯 개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요즘 앱으로 시청자 리그 그 직접 켜간 방송 요즘 앱 방송 같은 것도 괜찮아. 요즘에 방송하면은 컨텐츠가 상당히 많아요. 아무래도 요즘에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도 방송이 괜찮을 거야. 요즘에 방송 나 왜 없는지 모르겠어 솔직히. 산테 안녕 반가워. 오랜만이다. 순정표 반가워. 제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공지글에다가 스타크래프트 올려놨으니까 저 공지글 읽어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있어요 요즘에 방송. 근데 요즘에 방송도 상당히 좀 재밌을건데. 아 초반 벌칙 안하고 정석적으로 해야되겠다. 쉽지네. 시드키 변경이 안된다고요? 그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? 그 자동 시드키 체인저 실행하셨나요? 실행하고 시드키 변경하기 누르셨나요 혹시? 네 근데 뭐 저는 빨무로 처음에 방송을 시작해서 굳이 뭐 유즈 앱을 할 필요가 없죠. 이걸 못 막는구나. 팔런을 깨세요. 졸라 옛날 한 3년 전에 하던지도 하고 있네. 난 통하거든요 그날. 간혹가다 못 막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 예전에. 아 보고팡팡님 감사합니다. 예 고맙습니다. 거지. 다음 해보자.
많으면 100. 들어갔네. 헌 해라 이봐! 이쪽으로 좀 희한하게 된다 이 게임이. 와 게임도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몰라 초콜릿 좀 약간 긴장된다 이제 막 질까봐. 3 AC님께서 별풍선 한 개사 시청자 이벤트? 그놈의 시청자 이벤트 어떤 걸 할까요? 시청자 이벤트를 걔네하고 욕먹기 싫은데 소위를 이겨라 전에도 했었어요 노잼이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으로 옛날에 시청자 이벤트를 했었어요. 시청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은 더 좋아할 줄 알았어요. 저끼리 싸우고 난리 나더라고. 그냥 무슨 싸움 말리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. 그때 그 시청자 이벤트 이후로 안 오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. 쪽팔려갖고 안 오더라고 사람. 많이 살았네. 근데 당할 것 같지 않아? 바보거든 바보.
APM 말고 진짜로 좀 그거는 그냥 뭐 계속 빠르게 하려고 게임을 일부러 좀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빠르게 하셔야 돼요. 예. 그 밖에 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손속도를 높이면은 게임이 잘 안 될 겁니다. 아무래도 게임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제 빠른 손속도 그거에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에도 적응이 돼요. 적응이 되면은 이제 그 손속도 기본 손속도가 좀 빨라지죠. 빨면은 차라리 돈이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아요. 그것도 이렇게 둘러치네. 뭐지? 시브이님 뭐 어떤 거 제가 드린다고 했나요? 7일 키피 준다고 했어요? 아니면 30일 키피 준다고 했어요? 최근에 팬가입이랑 서포터 가입 한 사람 빼고는 다 줬는데요. 네. 팬 그냥 키피 준다 했다고요? 그냥 준다고는 안 했을 건데 내가 초콜릿 부족해서. 최근에 팬가입하고 서포터 가입해주신 분들만 드렸는데. 예. 뭐 이벤트 참여하셨어요? 쌓아드렸던 것 같다고요?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바로 하나 드릴게요.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말이 길어지니까요.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. 드렸습니다. 치르키교에 늘 보입니다. 예, 말 못한다니 보여요. 또 스톰이 나갔다 안 나갔다 하네. 아, 우리 비료님께서 초콜릿 숲을 3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몽그리 남편의 1닭이 1은 구요미 부잉부잉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중리콜 가야 되겠다.
지옥이에요. 거기는 거기는 지옥이에요. 쪼뽕 한 마리가 없네. 오, 설마 아비터로 깨나? 설마? 아비터로? 아비터로 깨려면 한참 걸리는데. 아비터로 깨나? 나는 안돼. 마라가 있는 놈이라도 안돼. 업적보고 근데. 근데 방금 뽑좀 안 뽑았나? 뽑좀 없어 미치겠네. 드디어 나왔다. 근데 끈질긴 녀석이야. 아직 나의 방송을 많이 본 적이 없나 보구만. 나는 생방송이 아니면 스타를 안 하지. 수고하셨습니다. 미즈니 하이.